오늘은 이슬람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슬람교의 신도들은 신조를 중요시합니다. 이슬람교의 신조, 신앙 고백, 그런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는 무하메드입니다. 이것이 그 무슬림들이 늘 외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신이시여 당신과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선지자는 무하메드입니다. 이것을 무슬림들은 늘 외우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도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신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그 신조들을 늘 외우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슬림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슬림들에게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그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드린 인간이 내가 이 알라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가 제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통치자인 신에게 순복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하루에 5분씩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났을 때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를 합니다. 또 오후에 기도를 합니다. 해가 진 후에 기도를 합니다. 자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분씩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규칙은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가 세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5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루 5분씩 알라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이슬람들은 무슬림들은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기독교인이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수주일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루 5번 기도하는 것과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은 상식화는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대중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낮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낮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 그것은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슬렘들의 개인 생활에 있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빈민을 도와야 한다. 모하메시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슬람교에서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중류, 상류 계급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의 40분지 1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철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에는 또 모든 모슬렘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줘야 된다. 또는 노예들이나 또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슬렘들은 잘 도와주어야 된다. 자비심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교에는 라마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무슬림들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달은 거룩한 달입니다. 모슬렘들이 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슬렘의 음력의 아홉째 달이 거룩한 달입니다. 이 달이 라마단의 달인데 라마단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하메드가 이 기간에 첫 번째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알라가 나타나서 선지자로 임명했습니다. 그것이 이
무슬림 달력으로서 아홉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또 그 후 10년이 지난 다음에 모하멧이 추종자들을 다리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겼습니다. 이 헤지라 사건이 있었던 것이 또이 아홉째 달입니다. 이 아홉째 달은 그래서 대단히 거룩한 달인 것입니다.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는 적당한 양을 조금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무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의 라마단의 이 거룩한 달에 지키는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달 내내 금식을 할수 없으니까 해진 다음에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한달 동안 금식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례를 해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메카에 도착하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겹의 간단한 옷만을 몸에 걸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메카에 성지 순례를 할 때에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라 앞에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 같은 옷을 입은 모든 순례자들이 이 알라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성지 순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슬림들이 어떠한 사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무슬림들은 다른 무슬림들과 형제임을 기억해야 하고 한 가족인 것을 처럼 지내야 한다. 이것은 무함에서의 말인데 이렇게 무슬림끼리는 모든 무슬림 그 신도들끼리는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무슬림들의 단결심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특별히 이슬람교에서는 이 정치적인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상은 모든 국가를 전부 다 무슬림 국가로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서 이슬람 교로서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을 단결을 시켜서 하나의 큰 세력을 군사력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슬람은 경제를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측면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상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는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보다도 특별히 이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무슬림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어머니가 방금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어머니가 행복해집니까? 무하멧이 대답하기를 이 사막에 샘을 팔아.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그 물을 마시게 해라. 그것이 모함에서 대답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세속적인 경제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종교의 한 종교의 우두머리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슬람교에서는 경제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슬람교에서는 군사력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그 군사력을 뒷받침하려고 하면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물질을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계급을 타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정 이익 집단의 부당성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극단적인 차별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이상적으로는 평등하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단결을 해서 경제적으로 또 유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여성 문제인 것입니다. 이슬람교 이전에는 이 여성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이슬람교 이전에는 딸을 낳으면은 이것은 재앙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시절에 산채로 매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딸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유산도 주질 않습니다. 여자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기분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가 생긴 다음에 이 여자의 신분이 대단히 상승했습니다. 여아를 산채로 매장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 딸에게도 상속을 했습니다. 딸에게도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아들의 절반을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 가르치면 여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자가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보다 상속을 반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여자도 남자의 반의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또 여자도 교육을 시키고 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고 해서 남성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확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신성화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성한 것이라.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은 이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랍 민족은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일부 다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일부 다처를 허용을 하지만은 이상적인 것은 일부 일처제가 이상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랍 민족이나 또 이슬람교에서 일부 다처제를 허용은 하지만은 한 남자가 많은 아내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아내를 가지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라고는 그렇게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슬람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종 문제인데, 이슬람교에서는 인종 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모든 인종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종 상호 간의 결혼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그 신도들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한 것을 사실은 이게 정식적인 결혼도 아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시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을 좋은 본보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정식으로 결혼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한 것이 좋은 본보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흑인 여자 하갈을 첩이 아니라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미국에서 무하메드 일라이자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이슬람교를 시작했습니다. 흑인 무하메드 흑인 모슬렘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몇십 년전 일입니다만은 이 무하메드 일라이자가 시작한 흑인 이슬람교는 백인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백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종교를 만들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 흑인 무슬림 운동은 백인을 공격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1964년에 말콤 X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흑인 무슬림인데 메카로 성지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카에 가서 보니까 이슬람에는 인종주의 인종 간의 평화를 많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콤 X가 아주 놀랐습니다. 이슬람교의 본뜻은 인종 간의 평화를 말하고 있고 이 인종주의를 배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무하메드 일라이자가 하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을 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력 문제, 이슬람교에서 무력 문제,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에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세계에 있는 어떠한 종교든지 종교에서 이슬람처럼 이렇게 전쟁을 주장을 하는 종교는 참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종교라고는 하지만은 참으로 특수한 종교이고 모든 종교는 우리가 다 평등하게 대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교만은 특별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대할 때에는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정의를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전쟁에서 희생된 자는 이것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가서는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불관용과 침략의 역사가 다른 종교들보다 심하지 않다고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림교는, 이슬람교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